안녕하세요. 미국 교육 이야기. 이번 영상은 라이팅 멘토들이 말하는 글 쓸 때 더할 것과 뺄 것입니다. 대형 출판사 랜덤하우스에서 출판 원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교열 책임자로 20년 이상 일한 벤자민 드레이어는 영어로 깔끔하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. 그의 첫 번째 조언은 Actually 없이 글을 일주일만 써보라는 것입니다. 그의 조언은 정말 글쓰기에 효과적일까요? 부사와 형용사를 빼기 전에 혹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없을까요? 글의 목적에 맞게 첫 번째 버전을 쓰고 나면 우리는 글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 번 수정합니다. 이때 우리는 글의 핵심 아이디어, 구조, 그리고 어휘를 살펴보고 고치는데요. 미국의 내러티브 라이팅 멘토로 불리는 랄프 플래처는 이 단계에서 동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동사를 잘 사용하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좋은 방법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랄프 플래처의 마시필드 드림스와 그에 대한 북 리포트 예제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세요. 플래처는 그의 책 How to Write Your Life Story에서 동사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글에 생기가 도는지 그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. 그는 드래프트 버전에서 범용적으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동사를 썼다가 글을 수정하며 자신이 표현하려는 액션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동사로 바꾸었습니다. 단, 랄프 플래처가 덧붙여서 당부했듯이 잘 사용하지 않는 너무 어려운 동사를 계속 추가해서 독자가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적절한 수준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. 좋은 동사를 더해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면 뺄 것은 없을까요? 마크 트웨인은 형용사를 남발하지 말고 없앰으로써 글의 나머지 부분이 더 명료하고 가치 있게 독자에게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.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은 랜덤하우스의 교열 책임자 벤자민 드레이어의 조언과 같습니다. 우리가 글을 쓸 때 일상회화를 그대로 옮겨서 글을 쓰기보다 액션을 잘 표현하는 동사를 선택하고 과도하게 문장을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적절히 통제하면 읽는 사람에게 내 생각을 오롯이 전달하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글 잘 쓰는 전문가들의 라이팅 팁을 알아봤습니다. 미국 교육 이야기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